얼마 전에 제 동생 생일이었는데, 이제 제수 씨랑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둘다 코로나 걸렸어가지고, 이제 한동안 못 오다가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동생이 오면서 케이크 갖고 올것 같긴 하더라고. 잘 챙겨 오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근데 또 이제 혹시나 몰라서 제가 이제 밖에 있다가 집에 온다는 이야기 듣고, 이제 케이크를 샀는데, 이거 초콜릿 아닌가? 초콜릿이다. 케이크 샀는데 동생이랑 재수 씨가 케이크를 갖고 오셔서 이제 남은 케이크 제가 먹게 됐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축하해 주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본인 자신을 사랑하고 또 매일을 또 생일처럼 사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생일은 내가 태어나서 기쁜 것도 있지만 사실 부모님이 되게 애쓰셔서 부모님을 더 챙겨드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맛있다. 사실 이제 22,000원인가 그런데 이제 요기요에서 할인받고, 그 다음에 요기패스 사용하고 있어서 한 5,000원 할인받아서 샀거든요. 생각보다는 케이크 크기가 작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망했는데, 맛있네. 달달하니 맛있네. 이거는 다 초콜릿이고, 뽑을 때는 참좀 초콜릿 안 같더라고요. 단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초코볼도 있나 봐. 김가루 뿌려져 있네, 위에. 제가 아침에 요가 수업 듣고, 이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와가지고 배가 많이 고파요. 어쨌든 구독자님들도 오늘도 생일같이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 매일매일을 소중하게 생일처럼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꼭뭐 특별한 날 아니더라도 내가 뭐 오늘 특별한 날 만들면 되지. 케이크 먹고 싶으면 내가 그날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케이크 먹어도 되고. 냉장고에 넣어놨더니 시원하니 맛있네요. 살짝 바삭해요. 아니, 바삭하지도 않네.
여러분의 오늘을 위하여 건배.